할렐루야, 오늘도 미디어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11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하는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구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와 함께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뜨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참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미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미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으미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스가랴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은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리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보장할 것 같았던 과학 문명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이고, 늘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도 감염되면 한순간에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마스크 한 장 구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착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마스크나 생필품이 귀해지자마자 서로 차지하려고 악의다툼을 벌이고, 누가 더 책임이 크냐며 서로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상황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의지해왔는가는 고난을 만났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인접한 국가에도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들은 지혜롭고 또 부요한, 강성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힘과 능력은 무의미할 만큼 보잘것 없어집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특별히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신다라는 표현을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권위나 힘, 능력도 그 빛을 잃고 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가치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스가랴 10장 2절의 표현대로 그것들은 진실하지 않으며 거짓 꿈과도 같고 헛된 위로들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소유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절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엎드러지고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절망 속에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이방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가증한 것들이 제하여지고 자기의 백성으로 양떼와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때문에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것만 같은 이 답답함을 느끼는 시기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지혜로움을 의지해왔습니다. 또 우리 육체와 정신의 강건함을 의지해왔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겼던 인간이 한없이 나약해지고 애써 외면해왔던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공의로우신 왕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외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을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다른 이웃들에게 참된 소망으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다른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세상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주님,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중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능력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